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또 오랜만에 협찬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요즘 협찬 리뷰를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저한테는 행복한 날인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예전에 한번 아주 오래됐죠. 한몇년 전에, 한 1년, 2년, 1년 반? 2년 저 전에였죠. 전에 여러분께 한번 소개시켜 드렸던 전동건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조금 다르죠.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제품 바로 이 제품이에요. 이 제품 박스는 뭐 익숙하게 아시죠? 바로 INF 에어소프트의 전동건입니다. 정확하게 제품은 INF 에어소프트의 MK18 전동건이고요. 박스를 한번 빨리 개봉해 볼게요. 이 INF 전동건은 박스는 뭐이 박스 모든 제품들이 이 박스를 가지고 있고 안에 내용들은 뭐다 똑같습니다. 개봉을 하게 되면은 먼저 요 안에 이런 폼이 있고, 폼 안에 이렇게 전동건이 한정, 그리고 탄창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전동건 보여드릴게요. 생각보다 무게가 좀 묵직하게 있어서, 예. 이렇게 전동건 한정과, 이렇게, 태엽식, 아래쪽에 있는 태엽 방식의 연사 탄창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체결을 하고 박스를 치우고 바로 돌아올게요. 자, 박스를 치우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제품 바로 INF의 MK18 전동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MK18 특유의 이 사각형의 이 레일 있죠? 핸드가드라죠. 긴 핸드가드. 그리고 특유의 이그 INF 특유의 이 무광, 흑색 바디 이런 것들은 이전에 나왔던 INF 전동건과는 큰 차이를 느낄 수가 없어요. 제가 일단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께 리뷰를 했던 그 총을 한번 가지고 와보도록 할게요. 자, 예전에 제가 한 1년이 넘었죠. 1년 전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했던 바로 그 INF M4입니다. 요거는 CQBR 제품, CQBR 제품 플라스틱 핸드가드가 되어 있는 제품을 제가 요 MK, 이게 MK4일 거예요. 아마 이게 그 FBI HRT 세팅에 MK4 핸드가드를 장착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게임용으로 세팅을 해서 아직까지도 제가 이제 게임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초기에 제가 뭐 회로가 탄다든지 이런 좀 트러블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11.1V로 게임에 사용하고 있는데 크게 불만사항은 없어요. 예. 그러면은 다시 갖다 놓고 오늘 리뷰할 제품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겠죠?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INF MK18 전동건. 이 제품은 덕후 컴퍼니에서 제품을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리뷰를 할수 있게 이렇게 제품을 보내주신 덕후 컴퍼니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또 영상을 리뷰를 하기 전에 또이 유튜버의 예의 아니겠습니까? 덕후 컴퍼니는 에어소프트건 게임을 하는 유저들이라면은 웬만하면 다 아실 거예요. 레드윈이라는 중재 광학, 그러니까 뭐 RMR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내법에 맞게 영점 조절이 안 되게끔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한 군데입니다. 거의 매일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 터코 컴퍼니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뭐 코브라 시리즈 아니면은 뭐 T1, T2 뭐 이런 시리즈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구매를 했고 또그 CQB 요런 거 지금 여기 있죠. 요거. 요것도 레드윈 제품이에요. 요거 CQB 스코프 요런 것도 많이 제 돈을 주고 샀습니다. 샀고 또 우연찮게 또 이렇게 터코 컴퍼니에서 이렇게 전동건까지 협찬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덕후컴퍼니는 네이버 스토어팜에서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전동건뿐만 아니고 뭐 비비탄, 가스, 에어소프트 관련 제품도 다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달아놓을 테니까 링크를 한번 타고 가셔가지고 한번 구경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MK18의 외형을 앞부분도 쫙 한번 훑어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MK18이 가지는 이 특유의 이 사각 핸드가드, 그리고 스톡. 이게 무슨 스톡이라더라? 이거, 제가 이런 좀 건망증이 심한 거에, 제가 이거, CTR 스톡 말고, 이게, 크레인 스톡. 이 크레인 스톡을 띄고 있습니다. 크레인 스톡을 가지고 있고, 프론트 사이트, 리어 사이트는 플라스틱 형태로 달려 있습니다. 달려 있고, 이거는, 요런 식으로 누르면 튀어나오는 플립업 형태의, 사이트를, 이렇게, 위쪽에 달려 있습니다. 요거는 내가, 이 취향이 아니다라고 하면 요거는 나사를 풀어가지고 교체가 가능하고요. 프론트 사이트, 리어 사이트는 0점 조절이 가능하게, 이렇게 돌려서 다 이렇게, 좌우, 상하, 좌우 0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모터 그립은 우리가 특유의 M4가 가지는 이 모터 그립을 가지고 있는데, 요것도 모터 그립도 여러 가지로 교체가 가능하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각인은 없어요. 각인은, 순정을 구매를 하시면 아무 각인이 없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각인이 없죠. 없는데 저는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터크컴퍼니 대표님께서 어떤 각인을 원하시는지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다니엘 디펜스 각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면에 보시면은 다니엘 디펜스 각인이 556 그리고 DDMK18이라는 레이저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각인 터크컴퍼니 대표님이 실력이 좋으신 건지 레이저 프린트 각인이 상당히 선명하고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레이저 각인은 터크컴퍼니에서 INF-M4 또는 INF 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분들께 적은 비용으로 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제품을 구매를 할 때 한 번 더 이 각인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면 된다라고 해요. 뭐 다니엘 디펜스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각인들을 다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거는 결국 터크컴퍼니 한번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이한 점은 뒤쪽에 있는 이 그 슬링고리가 양쪽으로 되어 있는 슬링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달려 있고 기본적으로 차징 핸들은 한쪽 방향에서 동작을 할 수 있는 이쪽에만 있습니다. 이쪽은 안 달려 있는 이렇게 차징 핸들. 그리고 전동건 특유의 호버 고무는 이렇게 당겨서 요 더스트 커버 안쪽으로 빨간색 챔버가 보이는데 여기를 통해서 호버 고무를 조정하게 됩니다. 조금 고가형 모델들은 이렇게 당겼으면 딱 걸려서 이렇게 손을 떼고 호버 조절이 가능한데 아무래도 조금 저가형 전동건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누른 상태에서 호버 조절이 해야 된다는 거, 손을 놓으면 덮인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전동건이 가지는 기본적인 기능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외에 이번에 나오는 이 MK18 기존과 또 다르지 않으면 또 너무 식상하잖아요. 근데 의외로 이 INF 이 M4 이 제품 MK18 뿐만 아닙니다. 요 근래 나오는 INF의 전동건 시리즈가 바뀐 점이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바뀐 점은 이게 기존에 있는 전동건 INF 시리즈에 있는 회로가 요번에 나오는 이 그 신형 회로들이 조금 바뀌어서 탑재가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단발 더블 3.4, 4.4, 뭐 5.4 그리고 그 한때 한참 유행했던 바이너리 트리거라고 해서 트리거를 당기도 나가고 쏠 때도 나가고 이렇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기존 그러니까 1세대라고 제가 칭할게요. 1세대 전동건에 비해서 조금 변형이 된 2세대 전동 회로가 탑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가장 큰 부분이라고 하는데 의외로 모르는 분이 너무 많아서 대표님께서 상당히 좀 속상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고 INF 이 전동건에도 종종 장점이 뭘까요? 바로 스프링 교체가 퀵 스프링 가이드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스톡을 뽑아서 이 뒤에 있는 스톡 동 나사를 풀게 되면은 뒤쪽으로 스프링이 교체가 가능한 방식을 띄고 있어요. 보통은 예전에 이제 저가형 전동건들이 이 스프링을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기어박스를 분해를 해야 됩니다. 뭐 지금 뒤에 제가 전동건은 뒤에 하나도 없지만 전동건 마루이라든지 또는 뭐 예전에 초창기 VFC 지금도 VFC 모델들 중에서 일부분 그렇죠. VFC 뭐 이런 모델들은 퀵 스프링 가이드가 아니라서 스프링을 교체를 하려면은 기어박스를 완전히 분해를 해야 되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가형 전동건임에도 불구하고 퀵 스프링 가이드 형태를 띄고 있다는 것은 게임을 뛰는 게이머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길만한 기능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터크컴퍼니에서 이 제품 INF-M4를 구매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기본적으로 3개월의 보증기간을 별도로 출고하는 날로부터 책정을 해서 소비자 과실이 아닌 파손, 초기 불량 같은 경우에는 무상적으로 보증을 해준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 구매 날짜가 찍힌 조그마한 보증서를 받아볼 수 있다는 것도 조금 더 유저들 입장에서는 좋은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터크컴퍼니에서 구매를 하는 전동건 같은 경우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니엘 디펜스 각인을 레이저 각인을 해주셨어요. 무료는 아니지만 좀 소정의 저렴한 금액으로 이렇게 각인을 해주시는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 뭐 내가 이 제품 순정 스프링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조금 강한 스프링이 원한다라고 하면은 같이 강한 스프링도 구매를 해서 받아볼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임을 뛰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INF-M4의 전동건에 순정 탄속이 상당히 낮죠.
해외 기준으로 보면은 한 280에서 90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근데 요즘은 우리 국내 같은 경우 게임 뛰는 유저분들의 탄속이 조금 더 높아지다 보니까 조금 부족함, 사격장에서 사용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뭔가 M90이나 M100 정도의 스프링을 넣고 세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배터리는 7.4V 배터리를 사용을 하라고 권장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총이 이렇게 고가 제품도 아니 뿐더러 전자회로가 달려 있기 때문에 11.1V 기존에 있던 1세대형도 11.1V로 지금 1년 넘게 2년 가까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초기 불량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이 제품도 앞으로 제가 게임을 뛸 때 이 제품에 11.1V를 넣고 사용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 총을 가지고 이 장난감 전동건을 가지고 실내 사격장에 가서 0점을 잡고 집탄 테스트를 한 영상을 한번 보고 다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뭐 테스트는 0점은 뭐 당연히 안 잡히겠지만 사이트를 보고 제가 대충은 맞췄는데 저기 보이는 저 스킬 타켓을 한번 맞춰볼게요. 소리는 아마 나니까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는 영상에서 표시가 날 겁니다. 대략 거리는 일단 한 15m 정도 됩니다. 되는 거리에서 제가 들고 쏘는 거니까 그거 조금 감안하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연사로 한번 연사로 한번 사고 단발을 일단 잘 맞아야 한 15m 정도 되는데 뭐 이 정도 거리에서는 뭐 전동건이다 보니까 거의 잘 맞는 것 같아요. 예, 일단 연사도 뭐 저 타켓에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스튜디오 들어가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생각보다 이 IF 이 전동건이 순정 상태에서 집탄이 나쁜 건 아니에요. 뭐 바람 부는 바깥에서 하던 바람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건 좀 받겠지만 아무래도 실내고 바람 영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조금 더 정확한 집탄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딱 그 환경이잖아요. 생각보다 15m 정도 거리에서 잘 맞는 거는 여러분이 영상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구나 제가 이 떨리는 손으로 들고 쏘는 이 거를 감안하고 봐주셔야 되겠죠. 단발. 연발. 어느 정도 선인지 한번 보십시오. 7.4V 단발입니다. 7.4V 연발. 한이 있나 모르겠네. 네. 이 정도. 뭐 7.4V인데도 뭐 반응 속도는 뭐 딱히 나쁘다라는 생각이 안 드네요. 근데 11.1V가 조금 더 반응이 좋아요. 그러면 11.1V로 쓰기 위해서는 대표님, 요거 더보컴퍼니 대표님 말씀에 의하면은 조금 세팅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뭐 그 점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7.4V로 뭐 써도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실내 사육 테스트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생각 이상의 아주 높은 적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요즘 나오는 전동건들이 대부분 이렇게 상향 평준화가 됐다라고 해야 되나? 뭐 기본적으로 탄속이 적정 탄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괜찮은 집탄을 좀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 MK18 같은 경우는 이너바렐이 기존의 좀 짧은 모델에 비해서 조금 긴 모델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만큼 또 집탄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영상에서 뭐 보신 것처럼 집탄, 뭐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집탄 이 정도면 훌륭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탄창 완성인데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300바 연사 탄창, 저 같은 경우는 연사 탄창을 잘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노멀 탄창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제가 주로 사용하는 노멀 탄창이 이 PTS 제품, PTS 제품인데 PTS 제품도 정상적으로 이렇게 장착을 해서 사용하는 데는 전혀 시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저가형 뭐 한 2, 3천원짜리 알레에 파는 중재 M4 탄창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 탄창이에요. 이런 것도 예전에 초기형 제품들은 약간 이렇게 좀 걸리는 느낌들이 있었는데 지금 나오는 제품 역시도 금형이 같다 보니까 조금 걸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걸리냐니까 이렇게 맥풀 타입의 뒤에 탄창은 이 홈이 있지 않습니까? 이 홈이 이렇게 삽입했을 때 뒤쪽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거는 초기형 INF M4를 작용할 때 뒷부분을 제가 그라인더로 다 갈아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나오는 모델들도 요 뒷부분을 좀 탄창을 갈아내야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이 점은 총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 탄창이 문제가 있어요. 탄창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 덕후 컴퍼니에서 파는 이 INF M4에 상당히 만족스러웠던 점은 바로 이 각인 서비스입니다. 각인 서비스, 무료 각인 서비스는 아니지만 상당히 괜찮은 각인 서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 디펜스 각인, 상당히 레이저 각인을 좀 두껍게 생각보다 두껍게 파주셨고요. 그리고 여기 5.56 그리고 DDMK18이라는 이 레이저 각인 역시 상당히 이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각인은 상당히 제가 마음에 드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 금액에 이 정도 각인,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자회로가 탑재되어 있고 이 전자회로가 바이너리 기능까지 포함을 하고 있다. 이런 전동건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기 전에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바이너리 기능은 이 트리거를 조정을 해서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테스트했던 영상도 있겠지만 덕후컴퍼니 대표님이 바이너리 트리거에 세팅하는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첨부 파일이 아니고 이렇게 참고 영상으로 한번 보시고 오도록 할게요. 단발, 연발 세팅하는 방법은 여기서 세미에서 오토로 한번 두 번 빠르게 왔다 갔다 하면은 띡띡 하면서 이제 세팅이 됐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여기서 한번 누르면 단발 2.4 3.4, 4.4, 5.4, 그 다음에 눌렀다 뗄 때 벽발이 동시에 되는 것, 다시 연발, 다시 단발, 2.4, 3.4 꾹 누르시면은 설정이 됩니다. 이제 3.4 눌러도 세 발씩 나가시고 여기서 다시 한 번, 두 번, 자 단발, 두 발, 세 발, 네 발, 다섯 발, 자 이제 이렇게 하고 꾹 누르시면은 이제 눌렀다 뗄때 할 때마다 발이 됩니다. 연발신호 쓸 수가 있죠. 네, 덕후컴퍼니 대표님 허락 없이 이 영상을 좀 사용을 했지만 아무튼 기본적으로 세팅하는 법도 상당히 쉽습니다. 쉽기 때문에 뭐 세팅하는데 초등학생 정도 수준만 되면 충분히 세팅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전동건이 가지는 모든 웬만한 기능들 다 가지고 있고 차징을 동작을 하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길이도 좀 상당히 긴 모델, 그리고 스톡도 이렇게 괜찮은 모델. 이게 어차피 뭐 MK18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MK18보다는 조금 얇은 핸드가드 이런 것들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디자인은 취향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각인 서비스를, 다니엘 디펜스 각인 서비스를 받았어요. 왜냐? 다음번 영상에는 이 총을 가지고
다니엘 디펜스스러운 총으로 조금 튜닝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1세대 INF-M4는 제가 이런 식으로 지금 세팅을 했어요. 여러 가지 핸드가드라든지 아니면 이 모터그립이라든지 스톡이라든지 이런 것들 딱 게임을 하기에 좋게끔 제가 세팅을 했습니다. 뭐 이게 좀 이 스톡이 배터리를 넣기 위해서 완전히 뽑아야 되는 이런 불편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이 멋을 또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 제품도 그렇게 세팅을 하는 영상으로 다음 편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아마 분명히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구매를 해서 여러 가지 세팅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파츠를 어떻게 장착을 해야 이쁘고 또 어디서 구매를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도 제법 많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예전에 1세대 저 모델 같은 경우는 리뷰 올리고 나서 정말 많은 댓글 그리고 또 뭐 개인적인 메일이라든지 DM 엄청 많이 받아요. 어떻게 세팅하는지 어디서 샀는지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뒤쪽에 보면은 여기 있네요. 여기 제가 여기 MK18 한정이 더 있죠. 이 제품은 뭐 지금 제 등 뒤에 걸려 있는 제품들은 전부 가스 라이플이에요. 가스 라이플이고 요거는 VFC MK18 가스 라이플이고 이런 식으로 가스 라이플이고 기본적으로 메이플리포 숏스트로크 볼트 캐리어에 요 스켈레톤 스톡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도 이 제품을 좀 세팅을 할 예정입니다. 뭐 이거를 뭐 스켈레톤 스톡을 달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 전동건에 어떤 식으로 세팅을 하면은 가장 이쁠까 제가 고민을 좀 해서 그런 세팅하는 법도 여러분들께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제품을 리뷰를 할 수 있게 제품을 보내주신 덕고컴퍼니 대표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6월달 말쯤에 저희 서바이벌 팀, 더벙커 팀에서 종합운동회를 합니다. 매년 있는 행사는 아니고요. 올해부터 조금 더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해서 저희 팀원들한테 많은 이런 상품을 좀 드리려고 저희 팀장님하고 같이 이 운영진에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것도 한번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때 아마 우승한 멤버들 여러 명이 나올 건데 거기에 이런 전동건들도 아마 저희가 개인적으로 팀에서 구입을 해서 상품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그때 이 INF-MK18 이런 제품도 한 정 더 사서 드리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제가 설명란 그리고 고정 댓글에 달아놓을 테니까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이 MK18이 과연 어떻게 변경이 될지 기대를 가지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제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